한 것처럼 산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당연히 주인의 잘못인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는 하네스 그걸 목줄로만 바꾸고 그리고 긴 줄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노조크를 그냥 보상으로만 시켜도 그냥 그 방법도 있어요. 응. 그냥 걸을 갈 때는 짧은 줄 바꿔주시고 만약에 사람이 없거나 안전한 공간에서는 넓은 긴 줄로 바꿔주시면 돼요. 짧은 줄은 길게 줘봤자 짧잖아요. 그러니까 긴 줄을 주고 충분히 지가 놀 수 있게 해줘도 또 다닐 때는 바꿔주시고 이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게 더 강아지한테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폭스테리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폭스테리어 사건. 네네네. 근데 TV에서는 이게 안락사를 시키냐 마냐에 그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제가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훈련도 하고 유치원도 하다 보니까 그런 손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안락사를 하느냐 마냐의 기준만 따지는데 만약에 그 개가 그날 원래 사람 무는 개였다잖아요. 네네, 그렇죠. 만약에 목줄을 하고 있었어요. 하네스가 아니고. 네네네. 그리고 줄을 긴 줄을 안 썼어요. 만약에 짧은 줄을 썼어요. 네, 그리고 눌러서 이렇게 수족되는 그런 타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혹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또 보면 줄이 복도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복도인데도 불구하고 줄이 길었어요. 길었고 하네스를 차고 있는데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죠. 그때 이걸 눌렸는데 알고 눌렀어요. 눌렀는데 하네스를 땡겨버리니까 이게 밀려가 버렸어 줄이 쑥 빠져서. 그때 밀고 나가서 얘기를 물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는 물었을 때 스톱됐을 때 다시 꼭 누르고 땡겼을 때 애를 문체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땡기면 안 되죠. 그때 만약에 다행인 건 원래 그때 땡기면 안 되는 게 상식인데 땡겨왔는데도 애기 상체가 타이밍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원래 물었을 때 땡겨버리면 늦게 나갑니다. 늦게 나가죠. 네. 우리는 그걸 아는데 초보자다 보니까 일단 눌렀는데 밀려나갔는데 물었는데 놀라서 땡겼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뺏기진 않았어요. 아니, 정말 다행인 건 애기가 트라우마도 생기고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다행인 건 뜯기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 네. 개가 무릎 땡겼다는데 개가 땡긴 게 아니고 사람이 땡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줄이 만약 목줄이었다면 또 줄이 짧았다면 또 줄이 눌리는 타입이 아니었다면 네. 일어나지 않을 사고로 가잖아. 저는 네.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해가 주인의 그 상황만 봤을 때 그 상황 봤을 때 그런데 저는 주인의 마음이 이게 잘못됐다 생각해요. 아 그거는 그 솔직히. 이전에 이미 네. 주인이 무는 갠데도 불구하고 입마개도 안 하고 줄도 길게 하고 입마개 하기 싫다. 그러면 줄을 짧게 잡으세요. 그죠. 만약에 복도는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죠. 특히 엘리베이터도 갑자기 문 열려가 사람 묶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앞에 생각을 하세요. 그죠. 강아지를 키우시면 내게는 안 묶는데 이거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무조건 안전을 더 생각하시고 한 단계 더 내가 안전막을 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그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주 강아지 때부터 목줄을 하고 네. 짧은 줄 해서 산책을 했다면 옆에 붙이는 거를 교육했다면 했다면 튕겨나가지 않죠. 튕겨나가지도 않지만 안 무는 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테리어라고 해서 무조건 무는 게 아니고 테리어들도 이렇게 사람을 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입이 터지면 네 발 달린 짐승한테 강하게 공격하는 거지 사람 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테리어에서 지금 테리어는 사람을 그러니까 개든 사람이든 사냥하는 식으로 잡아버린다. 사냥하든 사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게 돼서 대생합니다. 테리어한테 좀 사람을 사냥하는데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게 TV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데 테리어는 그냥 사냥하는 견종은 그냥 테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냥했지만 지금은 많이 온순화됐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브리드시니까 예, 계속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계속 사냥을 해도 지금은 사냥 안 하고 그냥 우리 애견적으로 그냥 가정견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손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지금 불테리어가 옛날에 또 말썽을 많이 피웠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불테리어 갖고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키워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폭스테리어보다 훨씬 악이나 힘이 더 세겠는데 더 별라고 네, 불테리어가 근데 지금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진돗개도 굉장히 까칠한 개잖아요. 근데 요새는 왜 옛날에 기억납니까? 진돗개들 전랑에 싸운다고 사회화격 시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새 그런 걸 고민하는 진돗개 브리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돗개들도 없고.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폭스테리어 때문에 테리어가 오해를 받고 있고 또 시바견 때문에 또 시바견들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진돗개의 옛날 그 문제가
지금은 이제 키워봐서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시바를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또 시바를 처음 교육하는 훈련사 중에는 사실 시바를 훈련을 잘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서열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다 보니 훈련을 하는 데는 언론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도 언론이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해서 훈련소에 맡겼는데 비싼 돈을 주고 훈련이 안 되는 시바견이 많단 말이에요. 파양해라는 식으로. 그 뭐 훈련소는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인지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게 많고 지금 시바견주들이 그래서 줄도 저번에 우리도 봤듯이 타치코미를 많이 쓰잖아요. 파네스를 버리고. 그거는 이제 TV에 나오는 정보보다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타치코미로 바꾼 거라고요. 매니아들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아 훈련소 맡기니까 안 되더라. 어느 훈련소 맡겼는데 안 되더라. 이런 게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바견도 그런 문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저도 네. 솔직히 저희 유치원도 10kg 이하만 받기 때문에 10kg 안에 시바견들 많이 와요. 네. 오면은 매너가 좋은 아들도 엄청 많고 그렇죠. 지금 어렸을 때는 많이 강아지였는데 지금도 개선된 아들도 엄청 많고 안 물고 그냥 이제 노는 때도 지들끼리 너무 젠틀 뭐지? 시사답게 네. 시사답게 놀아주고 같이 이제 노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서로 그런 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견 카페에도 시바견을 뒀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형견들하고 잘 지냈는데 이제 우리는 개를 아니까 어릴 때부터 카페에 둘다 교육을 했죠. 네. 했는데 그때 제가 수술하고 나와서 방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카페로 내보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회화도 시키고. 네, 네, 네. 근데 충분히 사회화가 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초보자들한테는 좀 가치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바가. 훈련사라도 서열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뇨오뇨 해서는 그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그냥 오뇨오뇨 받떨어지면 자아가 강한 게잖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는 게 그렇죠, 때문에 시바가 교육이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자기께 이제 또 강하죠. 소유도 강하고. 네. 하기가. 스스로 또 판단하려고 그러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오시는 형님 이제 시바 견주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런 다른 개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걔도 개성이 있는데 시바의 개성을 모르는 소유주나 훈련사들 때문에 시바견이 오해를 받는 것처럼 테리어도 그렇죠. 오해를 받고 있는 게 테리어라는 견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테리어를 내가 10년, 20년 키워봤다. 근데 개인이 한 마리 키워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보편화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또 맡기려면 훈련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어느 견종이든 간에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잘하면은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우리가 왜 그때 안락사 논란이 나왔을 때도 이제 안락사를 해라 이런 게 사실은 일반적인 평가였잖아요. 예. 여론이란 말이에요.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개를 키워본 사람은 알잖아요. 왜 그러면 그런 개를 안락사를 바로 안 시키고 이걸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사야를 한번 시켜보자. 사야가 안 되는 게인지 되는 게인지 이거는 막상 시켜보면 쉽게 변하는 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외로. 그렇죠. 네. 의외로 너무 쉽게 변해버리고 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를 만진 사람 중에서도 한번 문 개는 네. 1년 지나도 또 한번 문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뭐냐면 한번 무는 게 원인을 갖다가 모르고 제거도 안 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한대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쫄아가지고 안 물다가 마음에 늘 겁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겁이 나서 무는 건데 그 주인이 겁을 주는데 어느 날 확 놀라서 물어버린다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문다는데 원인이 제거가 안 됐는데 사실 실내를 줘버리면 그것도 말하자면 한 일종의 사야가 안 된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야를 시켜버리면 바로 좋아져버리고 그게 풀어져버리면 이 사람한테 가서 또 눕고 이 사람한테 가서 눕고 애견을 키울 정도가 되면 누구한테도 안 문다고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래 되면 아직까지 그게 있을 때 갑자기 만져버리니까 1년에 한번 문에 2년에 한번 문에 하는데 근데 강아지들도 우리한테 주는 신호들이 다 있어요. 네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를 만져서 아 신호 주는데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물릴 수밖에 없는 그 신호를 요새는 뭐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네, 버스 네. 시그니들이라고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 써. 외국어를 저는 이제 외국어보다 그냥 우리 그냥 우리말 좋은데 신호로 그러니까 신호가 좋은데 자꾸 뭐 시그널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요새 유튜브 보고 막 일반인들이 전문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거 저도 모르는 전문용어가 너무 많더라고. 목줄도 전부 무슨 타입 무슨 타입 하면서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화가 안 돼서 겁이 나는데 그 원인을 제거를 안 해서 그렇지만 네. 원인을 제거를 해버리면 사회화가 돼버리면 누구한테도 애교를 피우는 게는 이제 그 긴장감이 시그널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신호를 보고 아직 무겠구나 하고 부드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경계라는 게 없어지고 나면 걔가 네, 네. 신호가 없이 그냥 보면 어떤 신호를 주느냐 아 좋아요 만져주세요 그런 신호를 주지 경계의 신호가 아니라 만지고서 옆에 쿡쿡 찌르든가 그렇지 지가 건들달라고 좀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개들이 내가 만난 개들 중에서는 문제 그날 교정이 돼요 그날 네. 이제 교정된다는 게 내하고는 된다고 이제 가서 다시 또 더 많은 경험 다른 사람하고도 경험을 해야 되지만 사람이 줄을 끌고 와서 도저히 산책을 못 시키겠어요.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해보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인이 한다고 또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강아지도 알아요. 우리가 리드를 줄을 잡는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나를 리드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리드를 해야 되는지, 그 줄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다 느껴져요, 아들이.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야, 때리는갑다. 때리는갑다. 이런 사람. 맡겨놓고. 아니, 보는 데서 해줘도, 이 보는 데서 해줘도 이게 신기한데 엄마야 안 볼 때 땡기는가 해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사회화가 되면서 확 바뀌는 게들이 한 80%는 되고 그 나머지 20% 중에서도 80%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대세는 돼요. 맞아요. 근데 그 이 나머지 20% 그러니까 100%의 20%에 거기서 또 20%는 사실은 내하고는 그 시그널을 보고 신호를 보고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가면 또 안 되는 게가 된다고 훈련사고로 갈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게는 전체에 2%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전체에 그러니까 20%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그렇죠. 80%는 좀 빨리 되는 게 그렇지만 이제 주인도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걔도 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그렇죠. 그 나머지 2%만 좀 정말 안 되는 게인데 솔직히 말해가 저희들한테 규정이 됐다 걔가 집에 가서도 똑같이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주인분들이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은 그렇죠. 똑같은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환경 자체가 네. 자기 나와버리고 거기서 자기가 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낯선 개와 또 니들 해주는 훈련사와 낯선 환경에서 처음부터 그 분위기에 배웠는데 그렇죠. 자기 나와버리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그렇죠. 이제 주인분들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누구나 이제 다른 훈련사님들도 가르쳐 주면은 그대로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견주분들 방법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됐으면 그 방법대로 똑같이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약속을 하셔야지만 교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이 유치원에서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똑같이 네, 그렇죠 네. 그 견주의 마음의 자세도 제가 보면 만나면 어떤 견주들이 많냐면 엄마야 어떡해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걔가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서 있는데도 아이고 불쌍하다 뭐가 불쌍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걔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만 봐도 불쌍합니다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걔한테 물려서 오더라고요